정부가 호주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요소를 확보하며 요소수 대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수입하고 호주에선 2만 7천 리터의 요소수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0%로 내리고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번 주 중에 2만 7천 리터의 요소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7천 리터 많은 양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리나라 기업이 기존에 계약한 수만 톤의 수입 물량을 신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의 요소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입을 위해 긴급 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정 수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요소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내리고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국내 요소수 유통시장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를 단속합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합동 점검반 인력 108명을 투입해 유통업체 약 1만여 곳을 들여다봅니다. 요소수의 제조 수입업체에서부터 중간 유통망 그리고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 대형마트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번 주 안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